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고은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의 계절을 황금빛으로 물들어드리기 위해서 저녁 10시에 생방송으로 찾아왔습니다. 한 시간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면서 유익한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특히나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 순매수를 확대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0.67%가량 상승한 3,148포인트에 장을 마쳤는데요. 메이저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상승폭이 점점 확대됐습니다. 오늘 여행주, 은행업종을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코스닥 역시 상승폭이 오후장 갈수록 더 확대됐는데요. 장중 고점 부근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전거래보다 1.12%가량 상승한 1037포인트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수를 견인했는데요. 코스피는 외국인이 2,939억 원, 기관이 7,637억 원가량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개인은 1조 3천억 원가량 강하게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2,154억 원가량 나홀로 매수했고요. 오후장 매수폭이 더 커졌습니다. 반면 개인은 1,140억 원, 기관은 762억 원가량 쌍끌이 매도했습니다. 코로나19 1차 백신 접종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경기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시장도 잠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종목 분석도 알차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네, 오늘 이 시간은요. 암행어사 전문가님이 함께합니다. 오늘은 또 어떠한 알찬 이야기를 전해주실지 인사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신규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암행어사입니다. 이렇게 또 화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증시가 반등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상당히 좀 이제 기분이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종목들이 생각보다 수급의 흐름이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증시가 반등했지만 우리 시청자님들의 이 체감상의 이 흐름은 좀 이제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맞는 전략을 오늘 슈팅스탁을 통해서 제시해 드릴 것이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 아니겠습니까? 제가 슈팅스탁에서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종목들이 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또 오늘도 이렇게 좋은 종목 하나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방송 시청하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한번 알아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과거에 추천드렸던 그런 종목들의 이 AS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 앞으로 어떤 흐름이 예상되는지 그리고 그 전략에 맞는 부분들도 준비를 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집중해 주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정말 알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장 첫 번째 코너 별별 이슈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별별 이슈 첫 번째 기사입니다. 조선비즈 기자인데요. 미국 민주당이 3조 5천억 원 달러 규모의 지출안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 인상 방안을 공개했다는 내용입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올리고요. 법인세율 역시나 26.5%로 상승 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법인세율이 25%가량 증가하게 된다면 S&P 500 지수는 5%가량 하락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의 지지를 얻고 이 법안 통과할 수 있을까요? 만약 통과된다면 우리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별별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시스 기사인데요. 영국이 백신 여권 정책을 철회한다는 내용입니다. 보수당 등을 중심으로 해서 강한 반발이 일자 일주일 만에 계획을 철회한 건데요. 존슨 총리는 이번 주 내에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새로운 방역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규제는 풀고 백신은 강화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소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도 실시가 될 예정인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탄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노란 풍선은 19%가량 급등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항공주인 대한항공도 4%대의 종가를 체결을 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관련주 다시금 관심을 둬야 될까요? 잠시 후 자세한 전략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별별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이 폐배터리 국제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뉴스인데요. 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2050년 600조 원의 규모가 전망되고 있죠. 하지만 글로벌 표준은 아직 정립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선정하고요. 국제 표준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영화테크는 국내 최초로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한 ESS의 제작 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인데 관련 모멘텀 계속해서 부각받으면서 두 자릿대 강세로 장을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웰크론 한텍은 포스코 HY 클린메탈과 폐배터리 재활용 설비 공급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주면서 오늘 장중 상한가 터치했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폐배터리 관련주 강세를 이어갈까요? 관련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별별 이슈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요. 자세한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별별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세금 인상안을 공개한 건데요. 골드만삭스가 혹평을 했어요. 세금이 인상되게 된다면 S&P 500지수가 5%가량 감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 상원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의 이제 세금 이슈 때문에 네. 좀 이제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 맞아요. 증시도 그렇고 좀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좀 생각하기에는 저는 시장에 큰 영향 끼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원래 바이든 대통령이 하기로 했던 퍼센테이지가 28%인데 지금 하원에서 나온 얘기는 26%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하회하는 수준이라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미 증시의 흐름도 그렇고요. 우리 증시의 흐름도 그렇고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대로 지금은 계속적으로 특별한 상승과 특별한 하락 없이 지지부진한 박스권 흐름이 계속 연출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오늘 우리 증시가 좀 반등을 하긴 했는데 왜 우리 증시가 반등했는지 좀 이제 환율 차트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들어서 증시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외국인들이 매도한 이유는 바로 환율이 갑작스럽게 상승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미국발 세금 인상 이슈 때문에 달러 자체가 좀 약세로 돌리는 흐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달러가 약세로 돌아가니까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좀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외국인들이 양시장 순매수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사실 이 흐름이 좀 지속될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세금 인상안 관련된 이슈는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의 이 상승도 저는 일시적인 흐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박스권 흐름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부분 좀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일단 우리 증시 흐름을 보시더라도 계속적으로 이 명절을 앞두고 있는 흐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명절을 앞두고 있으면 기관 투자도 그렇고 외국인 투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개인 투자들도 그렇고 계속 이 현금화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투심 자체가 그렇게 써 긍정적인 흐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큰 비중으로 투자를 하실 분들은 명절 이후를 노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시장 자체가 계속 지금 상승 하락 반복되고 있죠. 제가 2주 전, 3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을 하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수급이
한꺼번에 몰리는 그런 소수의 종목들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변함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는 이 이머징 마켓의 전체적인 흐름을 대변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메이저나 그런 선진국 시장에서는 중국의 경기 둔화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이 이머징 마켓의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발을 빼려고 하는 투심이 어느 정도 악화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저는 확실하게 의견 말씀드리자면 시장은 박스권으로 계속 갈 것 같고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이유가 그런 흐름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사례를 보시더라도 항상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요 부분은 항상 박스권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차트를 보시더라도 작년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8월달, 9월달, 10월달 보시면 계속 박스권 흐름이죠. 자, 이럴 때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결국 글로벌 이벤트 아니면 정책주 요 부분을 보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의 속성은 수급이 소수의 종목들로 확 몰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크게 수익 내기가 편하다 이 부분 좀 강조드리고 싶고 그리고 나는 단기적으로 말고 좀 장기적으로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4차 산업혁명 관련주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 제품 수명 주기론상의 도입기에 위치해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건드려 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의 흐름과 올해 흐름이요 거의 똑같이 흡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과거의 흐름을 토대로 지금 현재 대응하시고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흐름을 꼭 눈여겨보셔야 되겠다.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이벤트 정책주, 장기적으로는 제품 수명주기론상 도입기에 위치해 있는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 눈여겨보시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바이든 정부의 인상안을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은 없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장기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 눈여겨보면 좋을 업종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관심 있게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슈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관련 이슈인데요. 제가 영국 축구 리그를 보더라도 네네. 관중이 꽉 차 있더라고요. 네. 저도 놀랬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랑 전혀 다른 움직임인데 그렇죠.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네. 역시나 위드 코로나로 점점 다가가지 않을까. 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봐야 될지. 네, 일단은 경기 민감주에 좀 눈여겨보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라는 것은 결국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좀 등락이 결정되는 그런 종목들인데 결국에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에 경기가 회복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 뭐 예를 들어서 뭐 여행, 항공, 뭐 이런 부분들 오늘 좋은 흐름 나왔죠. 그래가지고 그런 종목들이 좀 이제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백신 그 1차 접종률이 거의 뭐 70%에 육박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좀 빠른 시간 안에 좀 위드 코로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이 위드 코로나라는 재료가 어떤 재료인지 보셔야 돼요. 막연히 그냥 뭐 항공주와 간에 여행주와 간에 뭐 이런 흐름을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눈여겨보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항상 강조드린 재료의 속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내 이벤트인지 아니면 글로벌 이벤트인지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자, 저는 위드 코로나 이 재료 자체를 글로벌 이벤트로 좀 포함을 시키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글로벌 이벤트는 결국 저점 대비해서 변동성이 100% 정도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부분에 상당히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다. 이 부분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이벤트와 글로벌 이벤트를 이제 판단하는 그런 퀴즈를 내드릴 텐데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라남도 신안에 40조 규모 풍력단지를 건설한다. 그거는 국내 이벤트일까요? 아니면 글로벌 이벤트일까요? 전라남도 신안에 40조 규모 풍력단지를 건설하는데 글로벌 이벤트가 아닌 국내 이벤트일까요? 아, 제가 맞춰도 됩니까? 잉크님께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는 40조 정도면 국내? 그렇죠. 네. 전라남도 신안에 40조 규모 풍력단지를 건설한다. 글로벌과 연관된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국내 이벤트입니다. 국내 이벤트는
해봤자 20%에서 30%밖에 변동성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스라는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이슈가 언제 나왔냐면 2021년도 2월 달에 나온 이슈거든요. 자, 근데 보니까 2월 달에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변동성이 30%밖에 안 나왔습니다. 국내 이벤트는 변동성이 나와봤자 20%에서 30%밖에 안 나오는 이런 흐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강하게 말씀드리겠고, 그러면 국내 이벤트의 반대말 글로벌 이벤트죠. 글로벌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30%, 20%가 아니라 100% 이상의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드 코로나 같은 경우 우리나라만의 문제 아니란 말이죠. 이제는 영국, 미국, 중국, 뭐 유럽 뭐 다 포함되는 그런 이슈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동방이 나스닥에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한다. 그것은 글로벌 이벤트겠죠? 그쵸. 그러면 관련주였던 동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 코스피, 코스닥이 아니라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저점 대비 무려 500%, 무려 500% 상승했습니다. 만약에 동방이, 쿠팡이 코스피, 코스닥에다 상장한다고 했으면 동방이라는 종목이 과연 500% 상승했을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지 못했을 것이다. 강력하게 말씀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바른손이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른손 같은 경우에는 영화 기생충이 청룡영화상, 우리나라 청룡영화상을 받은 게 아니라 저기 미국에 건너가서 아카데미상 시상했단 말이에요. 이것 또한 글로벌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단기간에 무려 5거래일 만에 몇 프로 상승했냐? 250% 상승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죠. 이게 바로 글로벌 이벤트의 힘이다. 이렇게 좀 말씀해드리겠고, 그리고 최근에 어떤 뉴스가 또 있었냐면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에코프로 HN이라는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에코프로 HN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이벤트 이슈를 타고 어떻게 되죠? 저점 대비해서 거의 뭐 380% 정도 상승했습니다. 자, 국내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20%에서 30%밖에 안 나오고요. 글로벌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무려 100% 이상의 변동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디에 집중하셔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글로벌 이벤트에 집중하셔야 되겠죠. 위드 코로나 글로벌 이벤트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강력하게 말씀드리겠고,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 제가 봤을 때 이제부터 100% 변동성이 날 확률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드 코로나라는 재료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꼭 집중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 관련 주들은 글로벌 이벤트로 엮이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충분하다, 관심 있게 보셔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별별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폐배터리 관련 이슈인데요. 요즘 우리 시장에서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 정말 핫한 것 같습니다. 강국들의 국제 표준을 먼저 선점하기 위해 나선다는 건 그만큼 돈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일단은 폐배터리를 얘기하기 전에 당연히 이제 2차 전지를 얘기해야 되겠죠. 사실 2차 전지의 시장 규모가 거의 뭐 천조 규모라고 합니다. 천조면 사실 1조도 가늠이 안 되는 금액인데, 천조라고 하면 더 가늠이 안 되죠. 거의 뭐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그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가져온 2차 전지, 그리고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거의 거기에 2차 전지에 필적한 시장 규모를 자랑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폐배터리 관련된 요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 꼭 눈여겨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가지 않습니까? 일단 왜 우리가 폐배터리 관련된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제가 세 가지 이유를 좀 말씀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번 연도 1월 달에 대기환경보존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2차 전지 배터리, 이 폐배터리를 원래는 이 지자체, 나라에다가 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1월 달부터는 반납을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이제 개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민간 시장에서 이제 폐배터리를 취급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 시장 규모 자체가 커지는 부분에 있어서 가속화되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지금. 폐배터리 관련된 규제가 계속적으로 풀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대기업들과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이 폐배터리 자체가 ESS로 이 전력 저장 장치로 재활용이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코발트와 리튬 이렇게 이제 구분이 있는데, 그 두 개를 분류해서 또 재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돌려가면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재활용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선점하지 못하면 그러면 상당히 좀 큰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폐배터리 관련된 시장이 제가 아까 뭐 2차전지 시장이 뭐 1000조라고 했는데 지금 2050년까지 무려 600조라고 합니다. 지금 폐배터리 시장 자체가 20조 규모라고 해요. 하지만 600조까지 커진다는 것은 얼마나 크게 상승하면 거의 10배 이상, 거의 뭐 30배 정도 상승하는 시장 규모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에서도 분명 1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이 수급 자체가 2차전지 쪽으로 실리는 우리 시청자분들 보셨잖아요. 뭐 최근 들어가지고 에코프로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봤을 때도 2차전지 관련된 이슈를 타고 몇 프로 상승했죠? 지금 거의 뭐 저점 대비해서 1200%가 상승했어요. 거의 뭐 10배 이상 상승한 그런 흐름이죠. 자, 2차 전지의 시장 규모와 그리고 폐배터리 시장 규모는 거의 뭐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에서도 에코프로 같은 종목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도 이 종목도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무려 700% 이상 상승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시더라도 최근에도 계속 우상향 수직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시죠.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에서도 이런 흐름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가지고 포스코케미칼이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케미칼이라는 종목 봤을 때도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점 대비 2017년도 저점 대비해서 거의 뭐 1900%. 거의 뭐 20배 정도 상승한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사실 2차전지라는 것이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핸드폰에도 들어가고 컴퓨터에도 들어가고 드론에도 들어가고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2차전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이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시장 규모가 상당히 커질 것이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부분에 꼭 집중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좀 맛보기로 관련된 종목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저점을 들어올리면서 조흐름이 나오고 있죠. 지금 재료가 좋으니까 종목들의 차트 흐름도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다. 이 부분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영업테크 아까 우리 앵커님이 좀 소개시켜 주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서야 저점 대비해서 몇 프로 정도 상승했냐면 이제서야 한 130% 정도 상승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런 이슈는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더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계속 쭉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코스모화학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폐배터리 관련해서 좀 이제 신사업 부분으로 해서 진출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폐배터리 이 부분 글로벌 이벤트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상 도입계도 위치가 되고요. 그리고 가장 큰 시장 규모로 자랑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꼭 눈여보시라. 그래서 오늘 결국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위드 코로나 그리고 폐배터리 요 두 개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시장의 중심을 잡고 투자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폐배터리 시장의 성장이 정말 기대됩니다. 600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상승 모멘텀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수급이 몰리는 종목만 상승하는 개별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방송이 끝나고 나서 11시 20분부터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4글 자를 검색하신 다음에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스크롤을 쭉 내리시면 오늘 함께하고 계신 전문가님의 사진이 딱 등장합니다.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사진이 등장하는데요. 그 아래 노란바 클릭해 주시면 잠시 후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방송에도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검색창에 검색하는 게 조금 번거롭다 하신 분들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스캔하셔도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편하신 방법대로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이렇게 별별 이슈 정리해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목을 했던 특별한 종목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5가지 종목을 준비해봤는데요. 한 종목씩 하나 이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별 종목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별 종목은 에코프롬인데요. 에코프롬의 주가가 SK이노베이션과의 10조 빅딜 이후에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중장기의 성장 기반을 확보했다면서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43만 2천 원까지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새롭게 썼는데요. 오늘 마감까지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8%대 강세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했네요. 두 번째 특별 종목입니다. 원익큐브 함께 확인해 보시죠. 한국사회 여론조사가 조사한 차기 대권주자 대결 구도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양강 구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윤 전 총장은 전주와 같은 26.4%로 지지율이 안정세를 보였는데요. 원익큐브는 윤 전 총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밝혔지만 지속적으로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고요. 오늘 장대양봉 시원하게 그리면서 유일하게 상한가로 안착을 한 종목입니다. 세 번째 특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란 풍선입니다. 오늘 여행주와 항공주들 강세 흐름 보였었죠.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의 상승으로 여행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여행사들이 잇따라 정상 근무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투심이 살아났습니다. 장 마지막까지 두 자릿대 강세 이어졌고요. 16,000원 부근에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네 번째 특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영화테크입니다. 영화테크는 추진 중인 신산업에 대한 기대가 점점 더 커지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와 자율주행 시대에 발맞춰서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말씀해드렸던 폐배터리를 산업용 ESS를 재사용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 강하게 동반됐습니다. 14% 강세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지막 특별 종목입니다. 카카오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우려와 그리고 김범수 의장에 대한 공정위 조사 소식에 연일 하락세를 보였던 카카오. 거침없는 사업 확장으로 인해서 골목상권 침해 논란까지 일었었는데요. 오늘 2시 구간 상생 방안을 발표한 이후에 장중 낙폭을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네요. 0.4%가량 하락한 12만 4천 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5가지 종목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 중에 몇 가지 종목을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코프로비엠 한번 여쭤볼 텐데요. 양극재 메인밴더로 이 삼성 SDI에서 SK이노베이션까지 올랐습니다. 네. 증권가 시가총액 12조까지 내다보고 있거든요. 네. 네, 가능할까요? 네, 상당히 좀 네. 파죽지세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실은 이 에코프로비엠 자체 제가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 이제 좀 큰 흐름에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눈을 돌리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강조드린 것이 이제 제품 수명 주기론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제품이 출시가 되면 결국에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를 거치고 그러고 사라지는데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아주 도입기에 위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2차 전지라는 것이 이제는 자동차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 전자제품 모든 곳에 2차 전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시장 규모도 그렇고 그리고 사람들의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눈여겨보셔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도입기에서 이 성장기로 넘어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어떠한 상승세가 나오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사례 종목을 통해서 좀 이제 보셔야 되는데 사실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는 하긴 하지만 아직 700% 정말 저점 대비해서 700% 정도 상승했거든요. 하지만 과거에 이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갈 때 그때 어떠한 종목들이 크게 움직였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처음에 핸드폰이 나왔을 때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이 스마트폰이 넘어가는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이야 뭐 사람들이 스마트폰 다 쓰지만 불과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안 썼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인터플렉스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스마트폰이 처음 출시가 되었던 2008년도에서부터 2012년도까지 무려 6,800% 움직였어요. 지금 에코프로 BM이 700% 움직였는데 이 인터플렉스는
이 스마트폰이 처음 출시하고 나서 성장기로 들어갈 때까지 무려 6,800%가 움직였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이 시대적 변곡점에 투자한 시대에 투자한 사람들은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이죠. 결국에 이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시대, 모바일 혁명 시대에 투자를 한 사람들이 크게 돈을 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KMW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MW 같은 경우에 이제 5G 관련된 종목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점 대비해서 몇 프로 정도 상승했느냐? 거의 뭐 2,500% 정도 상승했거든요. 사실 이 5G라는 것이 사실 뭐 따지고 보면 5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상용화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사람들이 많이 뭐 모르는 그런 단어였단 말이죠. 해봤자 뭐 LTE, 4G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자, 갑자기 2017년도 들어가지고 이 5G가 이 도입기에 들어가더니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갑자기 도입기 성장률을 쭉 치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관련주가 되시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 도입기라고 강력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아, 이 정도면 매우 고점이 아니야. 아, 아니냐. 여기서 이제 떨어질 일만 남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이제 변하는 시대에다가 투자를 하셔야 된다. 종목을 보지 마시고요. 아, 계속 발전하는 그런 시대에 투자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되신다면 아, 추가적으로 더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가 도입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한 종목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영화테크인데요. 자동차 부품주이기도 한데 오늘 참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폐배터리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어요. 네, 그렇죠. 이 종목 역시나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거죠? 네, 상당히 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2차 전지 규모가 상당히 크잖아요, 시장 규모가. 그래서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시장 규모도 같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저번에서부터 계속 말씀해 드리는 부분이지만 지금 이제 주식 투자는 이 외줄타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해 드렸죠. 그래가지고 외줄타기를 할 때 결국 중심만 잘 잡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장에서도 결국에 중심만 잘 잡으면 절대 위태롭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심은 제가 이 글로벌 이벤트와 정책주 요 두 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영화테크 특히 이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글로벌 이벤트에도 포함이 되고요. 정책주에도 포함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폐배터리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강조를 드렸지만 이번 연도 1월 달부터 어느 정도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 부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시장 규모 자체 무려 600조 규모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눈여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꾸준하게 우상향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폐배터리 관련된 기술과 기술 같은 경우에도 저는 제품 수명 주기론상 도입기 부분에 위치해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지금이 뭐 고점이다라고 몇몇의 시청자분들은 생각하시겠지만 변화하는 시대를 생각하면 충분히 상승할 만한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지금 저점 최저점 대비해서 이 종목도 한 700% 정도 상승했거든요. 아까 보여드렸죠. 인터플렉스 6,800%, KMW 2,500% 올라갔습니다. 거의 뭐 시대 투자하신 분들은 1000% 이상의 수익도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과거의 흐름을 대비해 봤을 때 충분히 저는 긍정적인 흐름 기대가 된다라고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저의 의견은 폐배터리, 2차 전지 이 시대는 계속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고로 종목들도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이벤트의 정책주라는 두 가지의 모멘텀을 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동력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자세하게 분석해봤고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공약주를 AS에 보낸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쭤볼 종목은요, 따끈따끈한 종목입니다. 서암기계공업인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2거래일 만에 최고가 8,490원, 9%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목표가 9,000원까지 홀딩하면 될까요? 네, 일단은 금요일날 네. 좀 이제 강조 들고 나서 다음날 이제 충분히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고 오늘은 이제 한 17% 정도 변동성이 나왔거든요. 상당히 좀 TV에서 추천드린 종목들이 좀 빠르게 운이 좋게도 변동성이 나아가지고 상당히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한기계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80조 규모의 이 철도 사업과 관련된 그런 수혜주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대기업인 현대로템의 철도 기어 관련해서 독점적으로 납품하는 그런 이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홍준표 후보 관련된 종목으로도 어느 정도 변동성이 생겼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나오면 좀 매도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여 매도를 못하신 시청자분들은 충분히 목표가까지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매도 못하신 분들은 5일선 이탈이 안 나왔기 때문에 홀딩하셔서 목표가 가져가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조금 포트를 빠르게 회전을 시켜야 되겠다. 또는 어차피 하면서 항상 이 슈팅스타에 나와서 종목도 맨날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칠 수 있을 만한 종목도 계속 드리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포트 회전을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8,500원 자리에서도 탈출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까지 가져가셔도 좋지만 빠르게 포트를 전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목표가 8,5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8월 24일 날 말씀해 주셨던 홈센터 홀딩스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볼 때마다 놀라운 수익률입니다. 최고가가 2,735원, 92%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100%까지 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자랑하려고 네. 가져 나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제 홈센터 홀딩스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자랑 섞인 좀 이제 한 말씀 좀 드리자면 사실 이 시장의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강조를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 시장의 중심은 정책주 그 다음에 글로벌 이벤트 요 두 개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홈센터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시면 저점 대비해서 거의 뭐 90% 정도의 변동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홈센터 홀딩스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에 중심만 잘 잡자. 그 중심은 정책주, 그 다음에 글로벌 이벤트, 이 부분 좀 눈여겨보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홈센터 홀딩스를 보니까 글로벌 이벤트와 정책주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여쭤볼 종목은요, 지난주 월요일 공약주였던 3기입니다. 자동차 부품주인데 단 일주일 만에 두 자릿대 상승률을 기록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최고가가 7,030원, 13%의 상승률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오늘 좀 장중에 급등이 나왔고 거래량도 실렸어요. 네. 상승의 시초일까요? 네. 일단은 제가 제시 드린 목표가 7,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최고가 7,030원을 찍어가지고 상당히 좀 다행이다. 우리 시청자분들 잘 이제 매도하셨을까. 사실 오늘 장중에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잘 매도하셨을 것이다 생각하고 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3기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결국에 두 가지입니다. 정책주 아니면 글로벌 이벤트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글로벌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무려 저점 대비해서 100% 정도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그래서 동방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켄코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뭐 위지트, 그다음에 뭐 에코프로 HN 이런 종목들 전부 다 100% 이상 변동성 나오지 않았습니까? 3기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이벤트였단 말이죠. 애플카와 관련된 이슈였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렇게 빠른 상승세가 나왔었는데 사실 이 3기란 종목의 흐름을 보시면 저점 대비해서 몇 프로 정도 상승했느냐 한 75% 정도 상승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료가 끝나지 않으면 어느 정도 25% 정도의 변동성은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자면 결국에 재료의 속성을 이해하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내 이벤트가 아닌 글로벌 이벤트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3기 제가 글로벌 이벤트 관련된 이슈로 13% 정도 수익 드렸죠.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20% 정도 변동성이 나왔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글로벌 이벤트였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에코캡, 에코캡도 지금 20% 정도 상승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글로벌 이벤트였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다음에 있을 글로벌 이벤트는 과연 어떤 이벤트가 과연 글로벌 이벤트인가,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정말 과감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다음에 글로벌 이벤트는 위드 코로나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바로 11시에 있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는 이 위드 코로나 관련된 대장주 한 종목을 제가 공략을 좀 이제 시켜드릴 겁니다. 글로벌 이벤트는 저점 대비해서 100% 변동성이 나온다고 말씀해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히 상한가에 한번 도전하고 싶다 이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종목이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이 방송 끝나고 11시에 있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위드 코로나 관련 대장주 꼭 한번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 일주일 만에 목표가 도전에 성공한 3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을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은 정말 정말 간단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네 글자를 검색해 주시면요,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을 쭉 내리시면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사진이 보이고요. 노란발을 클릭해 주십시오. 그럼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장의 주도주,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이야기한다고 하니까요. 함께해 주시면서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AS 종목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특별한 종목을 알아가는 시간,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지난주 3기처럼 또 우리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이 과연 오늘도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한데, 오늘 어떠한 황금 종목을 좀 갖고 나오셨습니까? 네,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린 대로 결국에 이제 위드 코로나 아니면 폐배터리 둘 중 하나만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방송에서 공개드릴 종목은 바로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폐배터리와 관련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명은 바로 웰크론 한택이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이 웰크론 한택이 오늘자 이제 상한가를 터치하고, 그리고 이제 박파대 수급이 좀 딸리면서 상한가 좀 풀리면서 꼬리에 달린 부분인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량 거래량 터지면서 윗꼬리가 달린 이런 양봉 캔들을 정말 좀 이제 고마운 캔들, 땡큐 캔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웰크론 한택이란 종목 좀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포스코에다가 폐배터리 요 리사이클 공장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공급을 하겠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유일하게 니켈 농축 결정 장비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국내 유일, 세계 최초, 이런 거 이 암회사 제일 좋아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눈여보시고요. 그리고 오늘자로 이 상장 이후에 역대급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상장 이후 역대급 거래량이 발생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재료가 강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전고점까지 그냥 싹 돌파해버리는 상당히 강한 그런 캔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었으면 전고점 맞고 빠집니다. 윗꼬리가 상당히 길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장대 양봉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시작점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시장, 정부 정책주로도 엮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에너지 산업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그리고 시장 규모 자체가 무려 600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웰크론한테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오늘자로 시간에 하락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에 상승한 종목보다 시간에 거래해서 하락한 종목을 좋아하는데, 그만큼 음봉 매수를 할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음봉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시가 이하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번 분할 매수로서 공략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목표가는 6,000원. 자, 목표가는 6,0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4,500원. 4,500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강조드렸던 에코캡. 자, 제가 에코캡을 여기서 강조드렸잖아요. 에코캡 같은 경우에도 장대양봉,
역대급 거래량 터지는 장대 항목이 발생하고 음봉으로 좀 눌리고 나서 급등 했잖아요. 지금 웨일크론 한테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조금 눌린다면 상당히 분할 매수하기에 매력적인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같은 전략으로 좀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가 이하에서 매수하시고요. 목표가 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폐배터리 관련주 웰크론 한텍을 오늘의 공략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6,000원, 손절가는 4,50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눌림목 구간에 분할 매수하시라는 전략도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잘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의 공략주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죠. 네, 오늘 아메호사님과 함께 이 시간을 계속해서 진행하고는 있지만 한 시간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 특히나 위드 네. 코로나 관련주를 이야기해 네. 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내용인지 잠깐만 맛보기로 좀 네. 이야기를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게 정말 감히 상한가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매력적인 종목을 하나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죠. 글로벌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100% 정도 변동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꼭 글로벌 이벤트에 집중하셔야 되겠다. 이 부분 강조드리겠고 그 글로벌 이벤트는 바로 위드 코로나.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꼭 이 부분에 집중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대한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위드 코로나뿐만 아니라 제가 정책주에 대해서도 강조드렸잖아요. 지금 제가 홈센터 홀딩스로 90% 이상 쏴드렸는데 거기에 필적할 만한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있는 정책주이기 때문에 정책주 모멘텀과 그다음에 위드 코로나 글로벌 이벤트 이 두 개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연관된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 제가 이 방송 끝나고 있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공개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네이밤에다가 핸드폰으로 입장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참고하시고요. 제가 감히 상한가에 도전한다고 말씀드리는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 매수하지 않아도 과연 어떤 종목인지 한번 확인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또 관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네 글자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요. 저희 오늘 이렇게 홈페이지 화면에 딱 등장을 하고요. 함께하고 계시는 아메고사 전문가님 사진이 보입니다. 그 아래에 노란색 바, 방송 예정이라고 지금 보이시는 그 노란색 바를 클릭해 주시면요. 11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정말 유익하고 방송 중에 나누지 못할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꼭 여러분들의 계좌를 황금빛으로 물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알찬 시간, 알찬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저녁 10시에 여러분들의 계좌를 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생방송으로 찾아올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